네, 김라온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장동민 네. 형님 진짜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네. 국제 포커대회에서 우승하셔서 상금을 무려 아. 5천만 원이나 타셨잖아요. 오, 이런 게 있어? 네, 네, 포커는 표정 관리도 해야 되고 머리도 엄청 좋아한다는데 포커 잘 치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상금 5천만 원으로 뭐 하셨어요? 네. 아 이런 게 있구나. 네, 저는 이제 좀 앞을 좀 내다보고 도전을 좀 하고 있어서 이게 뭐 좀 그런 소식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소식이요? 2028년도 그 미국 네네. LA 올림픽에서 예예. 홀덤이 네. 정식 종목으로 좀 대체될 가능성이 좀 많다. 세상이. 저는 좀 뭐 국가대표를 한번 좀 도전해볼까라는 생각으로 공부 열심히 하면서 국제대회에 좀 많이 좀 참가하고 있습니다. 오, 괜찮네. 네. 오. 대박인데요. 장동민 씨가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아니 그러면은 예. 나도 전성기 때 이 음복하는 거 있잖아. 예. 이거 올림픽에 채택했으면 난 거기서 왕 먹었지. 아 그렇지. 지금 연금 타죠. 연금 타지 지금. 예. 손도 예. 떨리는데. 지금 뭐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 예. 아시아에서는 무조건 금메달이지. 예. 네. 내가 고르바초프도 이겨. 그럼. 그리고 독주 드셨다던 고르바초프. 그럼 그럼. 예예. 네. 예. 자 코너 좀 예 대표봐야죠. 네. 아무 돌아방수 어떤 코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의 순간들이 옵니다. 네, 이거 저거 선택 앞에서 돌아방수하다라는 사연들을 소개하고요. 예, 그렇죠. 이 자리에 모인 이 우리 뜨거운 남자 세 명이 나라면 이걸 선택하겠다 확실한 조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로 개그맨 장동민 씨가 오셨잖아요. 네네. 장동민 씨가 데뷔가 2004년 벌써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래. 네. 개그 콘서트에서 봉숭아학당 경비 할매가 불렀다의 할머니로 사랑받으면서 이후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하셨고요. 예. 더 지니어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승하면서 천재다라는 평가까지 받았는데 그동안 방송에 노출이 너무 많이 됐고 지금도 방송을 많이 하고 있어서 궁금한 게 단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지어짜듯이 네, 붕어즙 내리듯이 지어짜주세요. 일명 착즙 질문 퍼레이드 나만 궁금해. 자 우리 저 장동민 씨한테 궁금한 게 없을 수가 없죠. 예, 즙을 내려야 됩니다. 예, 현재 예, 주식 네. 하고 있어요. 주식이요? 네네. 아니요 저는 이 많이 먹을 때 네네. 좀 먹고 네네. 지금 현재는 장이 안 좋으니까 일단 안 하고 있죠. 아,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네. 뭐 저 플러스예요 아니면 마이너스예요? 아, 저 뭐 플러스인데 지금은 현재는 이제 이게 이제 뭐 그런 홀덤 같은 걸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비슷합니다. 네네. 굳이 아. 어려운 승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주식 시장이 요즘 안 좋은데 뭘 굳이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조만간 홀덤으로 전 재산 네. 다 까먹을 것 같아요. 네? 나는 3년 국가대표 도전. 난 3년 본다 너. 너 예. 그지 되는 거 3년 본다. 아, 그지라니요. 네. 아니, 본인이, 그만큼 본인이 예, 마이너스 됐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편해서 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저는 지금 뭐, 주식 마이너스 네. 67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렇게 어려운 시장에 도전을 해가지고 네. 네. 뭐 내가 지금 마이너스 몇이다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네. 어떻게 저 뭐 PC방은 해요, 안 해요? 네, PC방도 뭐 계속 하고 있고 해요? 또 다른 사업들도 뭐 하고 있습니다. 네.